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를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투자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 듣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인생 강의다, 네, 이거였습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그 여기 계신 저 사부님한테 그 많은 거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한 5년 전에 들었는데, 네, 그 후부터 제 자산이 최소 5배 이상 늘었고, 네, 제 소득도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제 사부님 아이런킴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터틀캠퍼스에서 터틀트레이딩 강좌 진행하고 있는 아이런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부님 유튜브 채널은 지금 처음 나오시는 거죠, 그죠? 예, 처음이에요. 예전에 경제신문에 제 신문기사가 난 적은 있는데, 네, 증권방송이나 유튜브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후공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오늘 할투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이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분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방송, 유튜브 이런 건 완전히 처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부님, 트레이딩 분야에서 뭐 경력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죠. 예. 어떤 일 하셨는지. 아, 뮤추얼펀드 펀드매니저 일을 했고요. 대형 증권사 프랍트레이더로 일했습니다. 금융기관 10여 군데에서 터틀트레이딩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펀드 매니저로 이제 돈을 운영도 하셨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부님의 강좌가 그 국내 수많은 증권 강좌 중에 이제 1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1타 강사 맞으신 거죠? 국내에 있는 오프라인 증권 강좌 전수조달 못해가지고요. 1타 강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강좌 졸업생들은 1천 명이 넘고 교육사업 매출은 25억 정도 했습니다. 야,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1,000명 이상을 모았다. 매출액이 25억. 야, 이게 물론 저도 전수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이게 그 오프라인은 1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강의하신 내용이 터틀 트레이딩이잖아요. 그 터틀 트레이딩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카고에 리차드 데니스라고 전설적인 선물 트레이더가 계세요. 네. 2,000달러로 선물 거래를 시작해서 2억 달러를 보셨거든요. 네. 리차드 데니스가 펀드를 운영했던 에크하르트하고 오랜 동안 트레이더의 자질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두 분이 거북이 농장에서 내기를 하세요. 하여 1980년, 82년에 트레이딩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각 12명, 8명을 뽑아 한 달간 가리키고 각 100만 불씩 운영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돈을 많이 보셨어요. 이 20명을 터틀 트레이딩 팀 또는 터틀 트레이더라 불러요. 네, 저도 조금 덧붙이면은 그 리처드 데니스라는 분은 몇백 불을 가지고 월가에 오셔가지고 그 몇백 불을 몇억 불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계에서는 뭐 신 위에 있는 신 뭐 이 정도로 불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여기서 사부님도 이 터틀 트레이딩을 배우신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근무했던 대형 증권사 자산운용팀에서 고유계정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오랜 동안 성과가 좀 별로였었어요. 하여 1996년 미국인 터틀 트레이더 20분 중에 한 분인 얼키퍼님을 모셔다가 직원 5명을 뽑고 6일간 가리키고 선물 운영을 맡겼어요. 1998년 여름에 첫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분은 2,100% 수익이 났고, 한 분은 1,100%, 한 분은 700% 수익이 나고, 두 분은 손실한도에 차셨어요. 수강료 15만 불을 지불하고 74억 원의 수익을 얻은 회사에서는 터틀 트레이딩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1998년, 99년에 추가로 18명을 뽑아 터틀 트레이딩을 가르쳤어요. 총 23명에게 터틀 트레이딩 가르치는데 회사에서는 7억 2천만 원을 지불했어요. 야, 그러니까 23명을 가르치는데 7억 2천만 원이라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그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회사는 본전을 뽑았나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뽑았다고 생각해요. 23명의 한국인 터틀 트레이더 중에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요. 그중 또 한 분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며 선물 거래로 1,200억을 회사에 벌어주셨거든요. 야, 1,200억. 네. 네, 그래서 23명의 한국인 터틀 트레이더 중에 1억 불 클럽에 가입하신 분이 한 분 배출됐어요. 야, 한 사람이 그 회사를 위해서 1억 불을 벌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뭐 7억 2천만 내가지고 이제 1,000억을 벌었으니까 확실히 본전 이상을 많이 뽑은 거네요. 자, 그러면은 23명이 그 한국에서 터틀 트레이더가 되었는데 당연히 선발 과정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어땠나요? 제가 뽑힌 2기는 385명이 응시를 하여 8명이 최종 합격해서 교육에 들어갔어요. 선발 과정에는 73문항의 인성검사 문제랑 인터뷰 문제 4개, 마지막으로 키퍼 사부님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선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7번 동전을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나왔다. 8번째 배팅을 하면 어따 걸래?
앞면에 갈래? 뒷면에 갈래? 이런 문제였었어요. 어허, 상당히 오묘한 문제네요. 7번 앞이 나왔는데 앞에 걸까 뒷면에 걸까. 아무래도 추세추종이니까 앞면에 걸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터틀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사람들은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데 왜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못 벌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 이유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네. 첫째로 기본적인 트레이딩의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세요. 예를 들어 트레이딩 분야의 기초 중의 기초인 위험 관리도 잘못하시는 분들이 허다해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문의해보면 분산 투자, 자산 배분, 주식과 현금의 비율 조절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세요. 다 좋은 이야기긴 한데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필요한 위험 관리 개념에 이런 사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위험 관리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분산 투자나 자산 배분, 현금과 주식의 비율 조절보다는 손절매를 해야죠가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필요한 위험관리 개념에 더 가까워요. 또 우리가 행하는 리스크 관리는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직면하는 리스크 관리와도 같아요. 강좌 1주차 수업에서 스탑로스를 어떻게 하는지 문의해보면 정답을 맞히시는 비율은 5% 미만이에요. 사람들은 손절매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세요. 야, 스탑로스가 손절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기본적 분석이 완벽하지 못해서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 주구장창 기본적 분석만 하셔서 그래요. 이는 진단을 잘못 내리신 거예요.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1998년 11월 6일간의 수업 중에 키퍼 사부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코드번호 00930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삼성전자 아니에요? 맞아요. 삼성전자예요. Yeah. 이 삼성전자를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키퍼 사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00530 삼성전자죠? 00530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코드번호만 보고 거래도 괜찮아요. 전 이 말에 기절했어요. 아니 다른 종목도 아니고 삼성전자를 한국을 대표하는 최일주 기업을 아무것도 보지 말고 코드번호만 보고 거래하라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은 왜 하시는 것이지?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6일간의 교육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는 키퍼 사부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업에서 받은 원서가 100여 장 정도 되는데 혼자서 1년 동안 한 30회 정도 반복 학습을 한 후에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하는 일은 기업 가치가 파악이 덜 돼서 수익이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종목 코드만 보고 거래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리처드 니스는 거래하는 종목의 시장의 이름을 몰라도 거래해서 돈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터틀 트레이더인 저도 이 말에 100% 동감해요. 저도 그래요. 네. 코드 번호만 보고 거래해도 충분하다는 터틀 트레이딩의 운영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하는데 소비되는 업무의 양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셋째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즉 거래 시스템에만 관심이 많으세요. 승률 100%짜리 시스템이나 연 100% 수익 나는 마법 같은 기법을 개발하려고 평생 노력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 시스템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예요. 이 말은 거래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이 일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부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펀더멘탈 쪽에 많이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시스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전부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 투자해보시면은 큰 착각이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분산 투자를 그 위험 관리 이거를 이제 동일시하고 이게 다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식 매팅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놓은 주식의 가격이 잘 올라가기를 별림과 달림에게 기도드린다? 아, 그건 대부분 투자자들이 하는 거네요, 그죠? 네. 저희가 주식을 사면 매번 가격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뭐 반반이죠, 그죠? 네. 얼추. 네. 네. 어쩌면 내려가는 일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죠. 저희가 주식을 배팅 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본적 분석상, 기술적 분석상 아니면 어디서 정보를 들었던 간에 가격이 올라가겠다 싶어서 샀던 그 주식이 혹시 내 생각과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서 손절해서 이만큼 손해보고 나와야지 라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미리 정한다. 네. 그게 위험관리. 네.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매수했을 때는 이번 거래에서 최악의 경우 얼마를 잃는지 미리 아는데 얼마를 벌지는 몰라요. 왜 모른다고 생각하냐면
내 생각이 맞아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서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즉, 터틀 트레이드에게 매도 목표 가격은 없다예요. 매도 목표 가격이 없다는 터틀 트레이딩의 이익 실현 전략과 다시 연결되고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타겟 프라이스 매도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아실 것 같아요. 아,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잃을 때는 얼마나 잃을지 확실히 정하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벌지는 처음에 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은 그 매도의 목표 가격이 있는 가치 투자 이런 거랑은 완전히 좀 다르네요. 그리고 이런 게 되게 궁금한데 트레이딩에서는 승률이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은 승률에 집착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승률 100%가 높은 승률이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터틀 트레이더는 다르게 생각해요. 승률 50%면 반드시 이긴다. 아니, 40%만 되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높은 승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낼때 많이 벌고 깨질 때 조금 깨지는 게 중요해요. 이를 승률 개념과 연관시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 승률이 이제 40%, 50%만 돼도 떼돈 버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이제 신으로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레디 윌리엄스라든지 마크 미너빈이라든지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 승률이 다 40에서 50%그 언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봐봐요. 야구 같은 경우도 4할 타자면은 완전히 괴물 타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벌수 있다. 승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데, 그럼 딴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주식 트레이딩을 할 때, 배팅 사이즈. 그러니까 맨 처음 얼마를 배팅할지. 그거 어떻게 결정을 해요?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할 때마다 배팅 사이즈를 결정하시죠. 그런데 배팅 사이즈 결정 과정에서 기준이 잘못돼서 실기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터틀 트레이드는 변동성을 기반으로 배팅 사이즈를 결정해요. 톰 바소 등 많은 세계적 명성의 펀드 매니저들은 변동성을 기반으로 배팅 사이즈를 결정하세요. 주식거래에서 정확하게 몇주 배팅할지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위에 계산할 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대부분 주먹국으로 하세요. 그렇죠. 보통은 배팅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망하지. 어쨌든 아, 불쌍하신 분들. 자, 그러면은 주식 거래할 때 제가 가장 주의해야 될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해를 많이 피하라, 손실을 피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예,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트레이드에게 있어서 손실은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스탑로스를 안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게 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네. 트레이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악은 손절매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먹는 그한 번의 거래로 평상시에 잘잘잘 손절하고 다닌 것들의 네. 손실을 메우고 계좌를 플러스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 크게 먹는 그한 번의 거래가 없으면 그의 계좌 손과는 손실로 마감돼요. 네. 이 거래 전략은 트레이딩의 기본이에요. 피터 린치나 조지 소로스, 윌리엄 오닐, 에드 세이코타 등 이분의 스승들께서 공통적으로 쓰시는 전략이에요. 네. 지금의 계좌 운영이 승률이 높다면 무언가 일을 크게 그르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야, 그 승률이 높은 게 오히려 트레이딩을 잘못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쇼킹할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하신 얘기를 하셨는데 손절 잘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벌 때는 또 크게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계좌가 우상향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손절만 잘하면 안 돼요. 다 손절하면 안 되는 거고 벌 때는 또 크게 멀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래야지 그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터틀 트레이딩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펀더멘탈 분석보다는 기술적 트레이딩을 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고평가, 저평가 이런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하시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고평가, 저평가, 적정 주가가 수익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간단한 퀴즈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 원에 네 종목을 매수했어요. 네. 매수 시간이 지나 가격 변화가 있었는데요. A 종목은 11,000원, 즉10% 수익을 발생했고요. B는 10,100원, 즉 수수료 떼면 본전 정도예요. 네. C는 여전히 만 원, 그리고 D는 가격이 빠져 9,000원이 되었어요. 네. 이때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한 종목을 판다면 많은 분들은 A를 팔고 D를 보유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 물어보면 A는 먹었으니까 일단 팔아 10% 수익의 작은 행복이 날아가지 않도록 확정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또 D는 기다리면 언젠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자, 근데요. 어느 분이요. 사업을 하시는데 100평을 빌려 50평은 정육점으로 하고 50평은 정육점 식당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정육점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매출 0원에 인건비, 임대료 등이 지출되어 적자가 지속이 돼요. 네. 그런데 반면 정육점 식당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겠다고 점심시간에 100m씩 줄을 서는 거예요. 좋네. 네.
그런데 줄 선 손님들의 절반은요, 점심시간 1시간에 쫓겨서 식사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이 상태가 몇 달 지속이 된다면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야죠. 네. 정육점과 정육점 식당 중 어느 곳을 없애고 어느 곳을 넓혀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뭐 당연히 정육점을 없애거나 축소한 다음에 그 식당 그이 뭐 50평이면 100평으로 확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오케이. 아 역시 네, 초인적인 사업가 강하고. 오케이. 네. 예. 당연히 임대료의 인건비에 비용만 들어가 적자가 지속되는 정육점을 없애고 매출이 많은 정육점 식당을 100평을 운영을 해야죠. 네. 이렇게 하면 매출도 늘고 단기 순이익도 늘겠죠. 이것이 바른 경영 전략일 거예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정육점을 없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육점 식당을 없애고 정육점을 100평을 넓혀서 얘기지. 생각해봐. 정육점이 얼마나 펀더멘털이 튼튼한 업종인데 네? 사람이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어? 없어요. 단백질은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예요. 네. 그러니 당장은 좀 안 되더라도 정육점을 100평을 넓혀서 버티고 있으면 언젠간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정육점을 100평으로 운영하실 분은 아니시겠죠. 미치도 많이. 네, 그렇죠. 네. 당연히 정육점 식당을 100평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잘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 페이지에서요. A는 왜 정리를 하시죠? 아니,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을 사놓고 가격이 빠지면 엉, 잘 되고 있구나. 내가 뜻한 바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떨어지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되는 거지. 네, 아니죠. 네. 주식을 매수한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치.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팔기 바쁘세요. 네. 고평가 적정 주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네. 또 저평가를 외치면서 빠지는 종목, 안 되는 종목, D를 사서 모으세요. 파리만 날리는 이제 정육점을 계속 확대하는 거죠. 그죠? 네. 가치 투자에서는 언젠가 좋아질 것이니 빠질 때마다 사서 모아서 올라올 때까지 견디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운영 철학이 다른 터틀 트레이더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시장이 약세 국면을 이어가면 주식 다 팔고 거래하지 말아야지. 아니, 계좌를 현금으로 만들어서 자산을 지켜야지. 바닥치고 대세 상승으로 돌았을 때 사도 늦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명언입니다. 네. 단백질은 인간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하며 정육점 식당을 없애고 정육점으로 100평을 넓혀 언젠가 올 손님을 기다리겠다는 모습이나 튼튼한 펀더멘탈 덕분에 언젠가 가격이 올라 수익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락하는 주식을 매수해서 하락 추세를 줄기차게 타고 있는 모습이나 같은 모습 아닐까요? 100% 공감합니다. 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세상에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나와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존중을 하니 터틀 트레이더의 생각도 존중을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한 5년 전에 이미 들었거든요. 이 강의에서. 그때 제가 정말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채식을 멀리 하고 육식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40년 살면서 한 39년 동안 거의 고기만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래, 바로 이렇게 인생을 사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식당이랑 정육점이 딱 있는데 식당이 잘 되면 식당이 몰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육점 갖다 버리고. 그래. 이게 이제 투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육점 무한은 정말 저한테 강렬하게 왔죠.